안녕하세요, 플레레입니다. 오늘은 짱구 옷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머리 부분을 꾸며줄 건데 짱구가 딱히 뭐 모자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짱구 하면은 눈썹이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썹을 굵게 만들어줄게요. 올라올라 올라올라 그 사진에 있는 짱구의 모습이 약간 시무룩한 눈썹이어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줄까 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건 시무룩이 아니라 할아버지 눈썹 같은데. 짠! 이렇게 짱구 눈썹을 만들었습니다. 짱구 눈썹은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으로 칠해줄게요. 내 생각엔 이게 포인트다, 짱구 눈썹. 따란! 시무룩한 레르 짱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짱구 상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짱구 상의 그냥 빨간색에 무늬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만들어 줄게요. 다만 손 있는 데는 살짝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한 두 칸 정도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줄게요. 짜잔! 이렇게 짱구 상의를 만들었으니까 빨간색으로 칠해 줄게요. 정말 너무 쉽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걸요? 짱구 옷은 빨간색인데 살짝 어두운 빨강인 것 같아. 완전 밝은 쨍한 빨강은 아니고. 얘는 페인트 툴로 칠해줄게요. 페인트 롤러 이거 너무 좋지. 따란따란. 옛날에 짱구 게임도 있었는데, CD게임 그거 모르죠 여러분?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그거 추억이야. 짜잔! 이렇게 짱구의 상이 완성입니다. 정말 뭐 딱히 할 게 없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짱구의 노란색 바지 만들러 가볼게요. 짱구의 반바지가 되게 짧다. 엄청 짧은 반바지로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짠! 이렇게 짱구 바지도 만들었습니다. 짱구 바지는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만들어줄게요. 얘도 완전 찐노랑이 아니고 살짝 상아색 같은 노란색이네. 약간 이런 느낌? 페인트 롤러로 칠해줍니다. 샤샹!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말썽쟁이 짱구, 천방지축 얼렁뚱땅 앞뒤 짱구. 아직도 짱구 노래 이겁니까? 궁금해. 짜잔! 이렇게 짱구 바지도 다 칠했고요. 자, 그러면 짱구의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인 짱구의 양말을 칠해줄게요. 짱구 양말 저거 살짝 위로 올라와 있네. 하나만 더 해가지고 흰색으로 칠해주자. 짜잔! 이렇게 짱구 양말도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뽑아볼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과연 플레르는 짱구로 변신할 수가 있을지. 정말 두근두근이다. 여러분, 드디어 완성! 자, 그럼 짱구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 눈썹 어떡함. 오, 올라올라 올라올라. 안녕, 난 짱구 플레르라고 해. 이게 뭐야? 딴따단따단 딴따단따단 따단따단따단따 딴따단따단따단따단. 궁금한 사람, 물어볼 사람, 아무도 안 궁금해. 짱구 하면 또 노을이지. 잠시 어때? 짱구 하면 노을이지. 잘 어울리지.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아니 여러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짱구에서 그거 노래 알아요? 팡팡 유치원 언거 알아요? 이거 나만 알더라고. 이거 아무도 몰라.
저 하늘에 흰 구름 둥실 떠가요. 우리들의 마음도 둥실 떠가요. 이거 알아요? 친구들 아무도 함께 모여 배우자 팡팡 유치원. 이거 알아요? 아니 그 노래를 사람들이 다 모르더라고. 깜짝 놀랐어. 나 그 노래 엄청 좋아했거든요. 팡팡 유치원 원가잖아. 너무 좋아. 팡팡 유치원 원가. 오 짱구. 그만 입어야겠어요. 어 돌아왔다. 어 블레르로 돌아왔다. 또 보고 싶은 옷이 있으면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